오늘 이렇게 철회정진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신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물론 하나 개인의 소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 기도를 하는 그 원리 기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 같은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움직여야만 그 확신을 통해서 노력을 했을 때 결과를 크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대개 보면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면 좋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면 가다가 보면 의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이게 되는 건지 뭐 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면 왜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 모든 종교가 마음이 아닌 부분은 없습니다. 기독교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불교도 그러하고 불교가 아닌 일반적인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부분도 궁극적으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귀결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대에도 반드시 마음을 통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몸이 닳으면 뭐를 통해서든지 간에 사람은 그 비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비는 마음을 끌어 우리는 그 기복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교의 기본을 이루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복에서부터 출범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부분. 그 기복은 뭡니까? 비는 마음이죠. 그건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형태는 그것이 뭐 소위 그 어떤 논리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논리가 아닌 부분을 통해서도 간절한 마음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세대들이나 아주 그 저희 오래 사신 분들이 세대를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절박했을 때는 그 문고리를 자꾸 빌었던 어떤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절박한 시대가 어떤 그 가장 절박한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가장 절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아프다던가 누군가가 아주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데 그럴 때는 반드시 천지신명을 통해서 빌기도 하고 우선 생각이 나지 않으면 문고리를 잡고 그래도 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그 비인다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의 기본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착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만큼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시작이고 종교의 시작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부분의 형태를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종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막연하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 같은 부분은 보면은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창조되어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크나큰 저희 그 원력, 능력 이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칭송하고 찬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독교에서는 먼저 뭐 찬송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경배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일컬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믿고 타는 마음으로 그를 경배함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간다면. 우리 옛날에 믿었던 어떤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부분은 그 부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특별히 이름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어떤 그런 존재를 통해서 경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 종교는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에 크나큰 원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물주, 뭐 그 여호와, 뭐 이런 그 뭔가의 어떤 힘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경배하고 그 존재에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부분 큰 거에게 빌었느냐 적은 거에게 빌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는 결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 불교는 그럼 어떤 종교냐 불교는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본래 그러하게 인연 화합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나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도 그와 같은 어떤 존재와 비겼을 때, 견주었을 때 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누구? 내 자신이 본성이. 그래서 이 기독, 이 불교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종교는 나를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 거라면 불교는 나를 관장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러한 힘에 의해서 존재가 되져가고 있으되 그 힘의 채널을 인식했을 때, 그 힘의 채널을 본인이 인식했을 때 가동시킬 수 있다라고 뭐 그런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 이제 자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크나큰 어떤 그런 그 기계가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그 기계의 힘의 원리를, 작동의 원리를 캐치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깨달음의 그 계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 자의 본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그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법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알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식이 도대체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지식이라는 자체는 공통되어진 약속들이에요. 공통되어진 약속들.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범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느냐? 그것까지도 사실은 많은 경험 내지는 지혜를 통해서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립되어진 부분을 바로 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지식은 바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먼저 저질러 놓은 부분이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닌 나는 딴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그렇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 겁니까? 빌려온 겁니까? 예? 지 거에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어떤 거예요?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눈을 뜨고 봐서 아는 것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이에요.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은 어떤 겁니까? 귀를 통해서 듣고 아 그렇다라고 따라가는 것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듣거나 귀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식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기억하는 저장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교야? 자아의 본성. 눈을 감고 귀를 차단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이걸 어떻게 보면 지혜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얻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다 버리고 가는 거야. 지식으로서 습득되어진 부분은 반드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지혜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잊어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치매가 와, 안 와?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치매가 올 이유가 없어. 수행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청정하게 비우기 때문에 그건 치매가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일관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지혜로서 알아지는 법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와도 절대 멸하지 않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고 귀를 열어서 듣는 공부만 크게 생각을 하지 마음을 닦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그 조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보면 기도와 공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게 기도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끌려고 하는 게 기도야. 공부는 어떤 거예요? 공부는 써도 써도 달아지지 않는 바로 지혜를 만드는 데서 노력하는 게 공부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그 불자님들이 안거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공부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부 주간.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책을 통해서 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공부는 아주 적은 공부야. 진짜 큰 공부는 어떤 거예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마음 공부가 진짜 공부란 말이죠. 그거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야, 지금. 양거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불교를 통해서 지식이 아닌 학문이 아닌 실질적인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역사가 불교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무척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들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조계종의 어떤 그런 창시자 같은 분이 누구냐면은, 육조 혜능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육조 혜능. 그 육조 혜능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난 놓고 기억제도 모르는 분이야. 요즘 이야기로는 초등학교 문전에도 안 가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혜능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조금 힘이 생겼을 때 그 홀로 되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하고 둘이 입에 풀칠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분은 불교가 뭔지 뭐 경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야. 들어본 바도 없고 본 일도 없는 분이었단 말이야. 그 오늘 저 시장에 가서 그 나무를 해치고 가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을 연부를 해, 금강경을. 여시아문 하사오니 뭐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환히 힘이 막 치받쳐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인연중생이라고 해서 똑같은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야? 여러분, 그게 참 인연중생인 거야. 우리 사문사에 들어오면서도 들어오기도 전에 참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오기도 전에 무섭다고 못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인과야. 그 인연이라는 게 참 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연이 있는 사람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분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연이 없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보는데도 이갈리게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어찌 이런 현상을 보고 전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느낌을 통해서 내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저 말 못하는 미물도 보면 전생에 인과가 있는 그 존재를 보면 괜히 꼬리를 흔들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걸 뭘로 설명을 할 거야? 그게 인과라고 하는 거죠. 저 강아지 한 마리도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꼬리를 좋아갖고 흔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를 갈고 짖어서 날개를 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는 미물의 관계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같은 부분도 그러한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육조 혜능은 나무찜 지고 가다가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찜 집어내버리고 그 스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어안이 벙벙하죠. 뭐가? 자기가 그동안 그만큼 연부를 하러 다니고 탁발을 하러 다니고 그래도 그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아, 이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당돌하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 이 견 소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 내가 이 자리에서 너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내가 그 소위 아는 어떤 그런 법이 나한테는 없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경전을 이해하려거든 저 북쪽에 가면 황매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3,000명 대중을 중심으로 지금 이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배우면은 그 소위 그 뜻을 알게 돼 있고 그 이치를 깨달아 알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육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숨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가 묻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찌 고맙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한숨으로써 내 발걸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육조가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은 제가 스님을 원망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 처지가 지금 그 부처님 말씀이 소중하고 금강경을 이해하고 싶지만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호러머리를 모셔야 되고 이렇게 소위 하루 나무를 해서 하루 갖다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해가는 현실 속에 있는 내가 어찌 그와 같은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소위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고는 선뜻 생각하기를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이 아이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자수 문양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공부를 해라. 요즘 시대에 우리 스님들에게 크게 하나 던지는 화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그 스님들도 도를 위해서 출가를 한 건지 명예를 위해서 출가를 한 건지 권력을 위해서 출가를 한 건지 뭐 이 판단이 잘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뭐 저까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출가할 때 이 마음은 그래도 부처님 한번 대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불자들에게도 필요한 얘기고 스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여기 주지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대요. 그런 것들이 바로 똑같은 아주 미물이야. 아주 맹물 같은 중생의 근기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요즘 가슴 깊이 반성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라 소리를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도 당장 또 그만두라 그러면 속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처음에 출가를 할 때 무슨 뭐 주지가 뭔지 무슨 그런 게 있어서 출가를 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아상이 큰 거죠.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근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상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만 버려버리면 세상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초심을 생각하자 이거죠. 여러분들도 저래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줘도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저래 몇 년 다니시면서 봉사도 하고 희주도 하고 열심히 해놨는데 주지가 않은 척 안 하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에? 내가 없는 돈을 갖다가 시주를 그만큼 했는데 나를 그걸 안 알아주냐고서 스스로 삐져갖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을 믿었는지 부처님을 믿었는지 한 번쯤 자문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덕목인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출가를 할 때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완벽한 삶을 영역을 구하고 내가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큰 절 주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출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출가를 할 때의 생각은 그저 내 것이 어디 있나 그저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인생이니만큼 엉뚱한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이 돌이나 깨닫고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게 다 잊어버렸어 지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나 믿지 말고 부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날 믿어봐야 다 소용없는 일들이야. 이 세상에 잘났다고 아무리 해봐야 잘난 거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믿어야 되고 운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간사한 부분이라 심지어는 이 스님들이 세계까지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조금만 뭐 능력이 있거나 뭐 권력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가 줄을 서가지고 줄줄줄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이 소위 육조 회능에게 그 은자수 문양을 던져줬던 그분 여기에 우리는 참 크나큰
주안점을 하나 둬야될 필요가 있는 덕목인 것 같아요. 나는 요즘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돌을 닦기 위해서 정말 부처님을 창실하게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욕심에 차있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조건 없이 턱 몇 번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불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진정한 불사라고 하는 건 뭘까? 불사라고 하는 자체가 부처불자의 일사자 하는 분, 일사자가 불사인데 부처님 일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애형적인 부분이 건물을 짓는 것 정도를 불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한 불사는 중생을 부처 만드는 게 진정한 불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야? 기도를 하는 게 불사한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불사입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봉사하는 게 불사예요. 절에 오셔서 그 편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불사라고. 이 사찰이 잘 운영이 되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불사야. 부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득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그가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진정한 불사인 거예요. 종각을 짓느니 누각을 짓느니 부처님 법닥을 짓느니라고 하는 부분이 불사가 아니야. 그거야말로 불사의 원목적이 아닌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사는 바로 내면의 세계의 자아의 본성을 바꿔가는 행위, 바로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위가 진정한 불사입니다. 그 불사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부분 속에서 진정한 가르침의 부처님이 불사를 실천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사이라. 내가 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불공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 위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그곳은 반드시 부처님의 법이 나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법당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불공이고 내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은 불공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대종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딴 사람들은 다 선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심부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선방에 가서 4시간을 앉았고 5시간을 앉았고 길게는 8시간 9시간을 앉아있는데 저는 밖에서 구진이라고 일하고 쫓아다녔어요. 심부름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마음을 닦으러서 마음을 닦는데 나는 마음을 닦으러서 마음을 닦기는커녕 일만 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루 내가 큰 스님 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큰 스님 저는 아무래도 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아 저는 맨날 밖에서 이렇게 뭐 그냥 뛰어다기만 하고 뭐 그 심부름만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나하고 같이 들어오거나 나 밑에 들어온 사람들도 선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아무래도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나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빙그레 웃으시면 하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가 딴 거냐? 앉아서 하는 건 소위 기도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건 일이냐? 그건 네 기준이다 이거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기도고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고 단지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처해진 공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도를 이루는 근본일 텐데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그냥 하면 다 일이야. 승복만 있고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루에 몇 번 경례만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불사라고 하는 부분은 나 스스로도 깨우시겠지만 나 아닌 딴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불사가 될 수 있느니라. 그걸 뭐래요? 자리 이탈하. 내 스스로도 이익되게 하고 나 아닌 딴 사람들이 이익되게 한다. 근데 그거 하고 내가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하고 무슨 그게 연관이 있습니까? 네가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는 관광객이 너 보고 저게 중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불교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구분하지 마라 이거죠. 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긍지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불사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저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나큰 뭐 그냥 일일 뿐이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만 그냥 기도라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마라 이거죠. 그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기도 중에 큰 기도야. 마음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이거. 단지 몸을 아끼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딴 곳으로 갑니다만은 이 육조희능이라고 하는 분에게 저는 은자수문양을 던져줬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불사. 그 은자수문양을 던져줬던 그 훌륭한 스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조계종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은자수문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돈이었겠습니까? 그걸 선뜻 내줬다 이거죠. 그걸 내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처님이 진리를 만나러 갔고 그 부분이 열매가 맺어서 오늘날까지도 조계종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육조희능을 조계의 초조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100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1000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진리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자 수문양을 던져준 이 거룩한 스님,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그분이 그 자비에 의해서 육조희능은 자기 어머니를 은자 수문양으로서 잘 계실 수 있도록 단두리를 하고 북쪽의 황매산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갔을 때 3,000명 대중이 있는 그 홍인대사의 문화에 저 촌에서 온 아주 하찮은 거지 같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난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에 같이 살겠다고 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줘야 안 받아줘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인사에서도 뭐 이래 보면은 옛날 이대중 선생님 계실 때 큰 스님을 한번 뵙겠다고 오면 누구나 다 만나게 해주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어떤 그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제 아주 그 까빵한 그 어린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큰 스님을 뵙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오조 홍인대사 이래 보니까 아주 그 촌 아이가 와가지고 뭐 그 떠들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맡고 있던 스님들은 아, 이 촌놈 같은 놈이 와가지고 큰 스님을 뵙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조 홍인대사가 뚝 쳐다보리 하는 얘기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남쪽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설하신다는데 그 금강경 공부를 위해서 부처가 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을 해도 참 당돌하게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절에 오는 것 자체가 소원 이루는 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불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린 소위 그 육조희능이 부처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저 홍인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남쪽에 사는 무지렁이는 소위 그 불소가 이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남쪽에 그 무식한 오랑캐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부처가 될 수 없다, 불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육조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땅에는 남북이 있을 진정 어찌 불성에 남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딱 던져요.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전생에 닦아놓은 경지가 없으면 어디 그 말이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여러분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아는 법이 생겨서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생이지지야. 전생이 지금 현생으로 이어져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얻어진 법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어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건 나이가 적든 여기 이 지금 마음 공부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저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너무 소위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는 건지 해가 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육조 해능대사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로 태워가지고 나무찜 지고 다니고 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금강경 소리에 그렇게 귀가 번쩍 뛸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스님으로 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참 가난하게 날 키웠거든요. 부자로 결대 키우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소위 그 주럽을 떨게서 그 키우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 참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고 부자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욕심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 못하고 뭔가 딴 세계를 동경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스님으로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떨 때 때로는 크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를 낳아서 길러줬으니까 내가 오늘날 사문사 주지래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호화롭게 길러봤어요. 내가 이렇게 와서 살 수 있었겠나. 설사 스님이 됐어도 나를 너무 풍요롭게 기르고 너무 호화롭게 길러놨으면 스님들 제대로 했겠냐 이거죠. 틈만 나면 돈 받아 쓸 생각이나 하고 뭐 권력이나 쓰려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해진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 그래 이만한데 얼마나 큰 다행인가. 크나큰 다행이구나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이만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또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도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면 나가서 어떡한다 그래요? 나가서 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죽어서 극락을 가겠다고 하거나 죽어서 천당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처해진 현실의 극락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럼 처해진 현실의 극락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조건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일 바꾸기 쉬운 게 있어요. 뭘 바꾸면 돼?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쉽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는 게 마음이야. 제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면서도 가장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마음이야. 뭐 때문에? 업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업이라 이거죠. 그 업을 벗는 방법은 뭐 하는 거야? 관세모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르라 이거예요. 이거 부르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 마음을 산란하게 끄집어 갈 것이 아니고 자꾸 모다 보면 바꿔지게 돼 있으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그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꼭 관세음보살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 못 부르는 사람이 딴 걸 어떻게 하겠어? 이 관세음보살이 업을 녹이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안 하는 거기보다는 지루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절을 한번 하는 동안에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를 수 있어요? 에? 몇 번 부를 수 있어? 내가 볼 때 서너 번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을 모으는 거야. 얼마만큼 길게 모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면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이 분산이 되어져서 그냥 진통제를 맞듯이 모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되두리기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잘 안 바뀌어지니까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바꾸려고 애를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답을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당신이 뒤통수를 맞은 거야. 야,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야,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저 남쪽에서 무지렁이로 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엄청난 답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귀한 놈이구나라고 받아주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씹어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훌륭한 인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그냥 숨겨서 키웠지 깨끗하게 안 키웠어요. 특히 승단에서는. 특히 승단에서는 너무 잘났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구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큰 스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저 농장에서 그냥 맨날 일만 하셨던 분이 큰 스님이야, 나중에 보면. 근데 그분들이 돛 닦을 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저까지게 무슨 돛을 닦느냐 그랬거든. 그 나중에 보면 법은 거기가 들어앉았는 거예요. 승복 깨끗하게 해 입고 자가용 실실 끌고 다니면서 그건 겉으로는 출세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면 그게 출세가 아니야. 누구 두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주지 두고 하는 소리야. 사실은 거긴 도가 없어요. 근데 또 나 같은 일도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마음을 닦는 행위에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바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딱 일침을 가는데 무식하대 무식한 놈이 아는 척을 깨하는구나 이래 하면서 들어와서 방 하나 짓고 불이나 떼고 허드렛 일이나 하라. 제자를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완벽한 스님이 된 것이 아니고 스님 절에 와서 살더라도 사는 계급이 있어요. 처음 들어가면 행자입니다. 행자. 행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삼위계가를 받는 거예요. 삼위계가 끝나고 나면 비구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이 되기 전 승복을 입는 과정이 아닙니다. 승복을 입기 전의 과정을 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조현능은 성이 노씨라는 노행자예요. 노씨. 그래서 노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맨날 장작이나 패고 소위 그 불이나 떼주고 그냥 가끔 뭐 방 하나 짓고 이 생활을 이제 해가면서 행자 노릇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이 노행자가 소위 열심히 방 하나를 짓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소위 모든 대중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글을 하나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노행자가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물었어. 도대체 뭘 그렇게 수근거리고 다니십니까? 누구에게 물었겠어요? 큰 스님들한테 물으면 주어받칠 것 같으니까 아주 어린 그 삼위승 동자승이 이렇게 가니까 그 동자승이한테 스님 스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 남쪽에 사는 부지렁이야. 이것도 부른 소리냐? 지금 난리가 났다. 왜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당신이 법토론을 전한다고 3,000명 대중 중에서 내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내 법을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제자가 있거든 글을 써서 소위 표현을 해라 그랬어. 지금 모든 대중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 신수대사라고 하는 제자가 그 당시에 꽤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글도 잘 쓰고 뭐 많은 지식을 겸비를 하고 그래서 그 많은 3,000명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신수대사만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라고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신수가 글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금 그 오조 홍인대사의 방문 앞에 갖다 걸어놨는데 그 글이 보통 글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글을 오조 홍인대사께서 그대로 열심히 그 글대로 열심히 닦아서 노력을 하면 전부 다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걸 읽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어떤 글귀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몸은 보리를 구하는 나무요. 우리 몸이라는 자체가 보리를 구하는, 보리가 뭡니까? 진리야. 진리를 구하는 나무라. 마음은 명경대라.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소위 그 나무 속에 거울이라고 하는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이라고 하는 마음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열심히 스스로 닦고 닦으면 언젠간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글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육조가 딱 들어보니까, 이 행자가 딱 들어보니까 글이 좋긴 좋지만 방법은 얻었지만 다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그랬잖아요. 몸은 보리라고 하는 나무. 맞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돌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돌을 닦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해서 이 부분을 보리를 구하는 나무, 진리를 구하는 나무로 삼으라는 얘기야.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명경대. 바로 마음은 거울 같은 거거든요. 뭘 갖다 비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마음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아상 때문에, 인상 때문에, 수자상 때문에, 중생상 때문에. 자기 상을 통해서 거울에 이미 얼룩을 지어놓고 사물을 비치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티끌이 끼는 것 자체는 바로 사중생사상이니까 그 중생사상을 비워버리라 이거예요. 거기에 티끌이 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수행을 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이건 오조 홍인대사가 칭찬한 글이니까 이대로만 가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다 외우고 다니는데 육조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가지고는 나도 글을 하나 쓸 테니까 한번 적어볼래느냐고. 그러니까 이 어린 삼위생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안 막혀? 야, 큰 스님이 너를 참 무식하다 그랬는데 네가 무슨 글을 쓰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글을 쓸지는 모르지만 내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삼위생 그 어린 동자에게 당신이 글을 좀 써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 하여튼 그 강국에 부탁을 하니까 그래 한번 그럼 불러봐라 내가 쓸 테니까. 그 이제 글을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진리를 구하는 데는 육신을 돌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죠. 거울 또한 태가 없는데, 거울 또한 먼지는 앉을 태가 없는데 뭘 닦고 뭘 거기에 소위 그 지킬 게 있느냐 이제 이런 쪽의 얘기를 쭉 던져요. 그거를 어린 삼위생이 쭉 받아 썼어요. 어디다가? 땅바닥에다가. 그때에 지나가던 대중들이 보고 야, 이 글은 신수가 쓴 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글인데 이게 맞다 이거야. 이건 이미 다 완성된 글이라 이거야. 그래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 웅성웅성 난리가 난 그 순간에 오종인 대사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도를 다 잃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내가 맞다 이건 도를 잃은 거 글이다. 너한테 법이 있다고 줘버리면 육조는 맞아 죽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님들 세계에는 쌈도 안 하고 아주 조용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스님들이요 질투가 더 많아요. 응?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되지만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말아요. 스님들은 그런 거 없어. 어? 오직 보이는 게 저만 알아. 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하거나 내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쳐버리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이게 스님들의 생활이야.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대단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동네가 스님들 동네야. 아, 스님들이 왜 저럴까?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야. 아, 스님들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법이 없이 살 것 같으면 부처님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에 스님들을 몇 가지를 지키라 그랬는지를 알아? 250개를 지키라 그랬어. 250개를. 아,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할 거 안 할 걸 구분을 잘 하는데 250개를 왜 지키라 그랬겠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지키라 그랬겠어? 응? 이 스님 생활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붙어 싸우니까 요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비구 250개를 지키고 비구니 348개를 지키라 그랬거든. 그래 지킬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많은 게 아니죠. 세속에서는 몇 개를 지켜야 돼? 세속에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수만 가지를 지켜야 돼. 물론 큰 거를 지키는 건 가지지만 그 많은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 많아지면 요즘에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뭡니까? 판검사 아니야. 그 판검사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무한한 갈등을 통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입증하는데, 그래서 그 오종홍인 대사가 육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생각한 게, 여기서 내가 너한테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상이 꽉 차 있는 모든 스님들이, 내가 몇십 년을 닦았고 난 몇 년을 닦았고 너보다 엄청난 대선배고 나는 너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그 너한테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글을 발로 쓱쓱 쥐어가보내서 이까지 끝도 글이라고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발로 쥐어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는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큰 스님께서 별거 아니래. 다 관심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노행자도 역시 뭐를 했는데 방아를 찍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방아가 아니고 옛날에 그 왜 디딜방아 같은 걸 방아를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아 찍는 노행자에게 오조홍인 대사가 딱 다가가지고 뭐라고 묻느냐면은, 방아는 다 찧었느냐? 이게 선문답인 거예요. 선문답이라는 자체는 서로가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교류 현상을 표현하는 부분이 선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를 다 찧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다 닦은 거냐 네가? 마음을 다 닦은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육조가 턱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 방아는 다 찧었는데 키지를 못했습니다. 예, 내 마음은 다 벗겨졌는데, 나는 이미 다 도통을 했는데 스승님으로부터 키질, 뭐예요? 까불르는 거예요. 껍데기는 버려버리고 알곡만 남는 게 키질 아닙니까? 키질을 못했습니다. 이미 난 마음을 다 닦았는데 스승님으로부터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육조, 그 오조가 딱 있다 말고 방아트를 세 번을 툭툭 치고 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삼경이 되고는 날 찾아오거라. 왜? 모두가 잠든 밤에 날 찾아와야 은밀히 내게 너가게 너한테 법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0년심의 전법인 거예요. 불교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가다 보면 마음의 저변의 교류 현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깨달음이고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삼경이 되었을 때 육조가 오주의 방을 탁 갔어요. 스승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풍을 가려서 불빛을 가리고 그곳에서 가사와 파루를 육조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육조는 스님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행자야. 행자의 신분으로서 마음이 다 해탈해서 얻어버렸으니까 그에게 가사와 파루를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길로 그 길을 떠나라. 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넌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조가 직접 육조 해능대사를 나룻배에다 실어가지고 강을 건너줍니다. 스승이. 달빛이 작용하는 그 깊은 밤에 당신의 제자 그 어린 행자에게 가사와 바루를 주고 그를 강을 건너주는 거예요. 그러건 지금부터 주랭량하라. 36개를 해라 이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육조는 그걸 받아가지고 뛰었어. 그 이튿날 아침에 공양 시간이 됐는데 가사가 없어져 버리고 바루가 없어져 버렸어. 누구? 스승께. 누구에게 갔냐 이거예요. 다 있는데 딱 한 놈만 없어. 누구? 방아 짓던 노행자 육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법이 갔다. 어디로 갔느냐? 없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법통을 이으려고 했던 많은 제자들이 욕심이 바라니까 말을 타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도망을 갔지만 말을 타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쫓기다 쫓기다 육조 해능이 마음을 비워버려요. 바위돌을 위에다가 가사와 바루를 올려놓고 축원을 드려요. 재불보살이시여, 내게 정법이 있거든 이 가사와 바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내게 정법이엔 사법이었다면 그들에게 가사는 돌려질 거라.
정법이 있거든 이 가사와 발언은 여기에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사법이 응한 거라면 그건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다. 그리고 몸을 감추는 거야. 크, 욕심으로서 또 좋았던 사람들이 가사와 발언을 보고 사람은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돼? 가사와 발언만 있으면 되니까 잡아뛰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이게 부처님 법이야. 그러니까 그 가사와 발언이 안 떨어지니까 그때서 힘으로 뛰려고 해도 안 떨어지니까 뉘우치고 스승이시여 저희들에게 모습을 놔두셔서 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육조가 탁 나타나서 법을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불사선 불사 악하라.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법이니라. 예? 마음을 내지 않는 게 법이야. 생각 생각이 번뇌고 생각 생각이 고통을 잉태하게 되는 게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마음을 내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생각에 끄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생각을 끄는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처님이 지혜가 발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일체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부른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처님 열심히 정진하셔서 훌륭한 불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축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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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